잃었던 아들 예수님과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이 모여있는 것을 본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못마땅해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제 몫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너희들에게 주는 유산이다. 미리 가져가라.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을 가지고 먼 고장으로 떠나갔습니다. 역시 돈 쓰는 맛이 최고지. 있을 때 써야 해, 있을 때. 아들은 재산을 마구 뿌리며 방탕한 생활을 했지요. 그러다 돈이 떨어졌고 마침 그때 10만 흉년까지 들어서 그는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우, 배고파. 이러다 굶어 죽겠어. 농장 일이라도 해야겠어. 이봐, 얼른 일하라고. 이래야 밥이라도 얻어먹지. 돼지우리가 이게 뭐야? 며칠 굶은 아들은 돼지들이 먹는 지연나무 열매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그제야 제정신이 든 아들이 중얼 거렸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그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 볼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품꾼으로라도 써달라고 사정해야겠어. 어? 아들아! 내 아들이 아니냐?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본 아버지는 한달음에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보게들, 내 아들이 돌아왔어. 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주게.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즐기세.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어.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네. 집으로 돌아오던 큰아들은 음악 소리와 춤추며 떠드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도련님, 아우님이 돌아왔습니다. 무사히 돌아오셨다고 아버님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고 계십니다. 뭐? 아버지 재산을 다 날린 놈이 무슨 낯짝으로? 아후, 아버님도 참.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달랬습니다. 아버지, 저는 몇날 며칠 아버지를 위해서 종이나 다름없이 일하면서 아버지 말씀을 어긴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주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동생이 돌아오니까 걔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주시다니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은 모두 너의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으니 잃었던 사람을 다시 되찾은 셈이다. 그러니 이 기쁜 날을 어떻게 즐기지 않겠느냐? 어서 들어오렴.